Nice game TV. Bienvenue au monde fantastique en plastique.야, 먹고 해야 새벽 1시 반인데. 우리 먹고 해야지. 누나랑 한결입니다. 아니, 너무 억지로 없다. 너무 억지로 했나? 아, 너무 진정성이 없어. 그런가? 나 그 심형래 개그잖아, 이게.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네.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기 가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저. 저 낚이면서 뭐 맛있는 거 주진 않아가지고 저녁 먹었잖아요. 물만 7컵 마셨어. 아, 멈추지 마. 아까 저녁 먹으러 갔잖아. 식당에서 밥 먹었잖아. 고기가 제육이 맛있더라. 제육 맛있어요. 어, 맛있어. 나 제육밖에 안 먹어. 반찬이 깔끔해. 그게 중요해. 거기 아저씨가 되게 자부심 있어. 어떤 자부심 있어? 막 이거 한국 돼지고기라고. 아, 그 김치찌개 들어간 고기 같은 거. 아. 맛있죠. 그리고 그 아저씨가 누가 주방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가 하세요. 그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결이 되게 고기를 썰 줄 아는 분이에요. 결이 원래 그 반대로 썰어야 되거든요. 와. 제니스 것도 그렇게 팔아봐. 네. 빨리 다 먹고. 다 먹었어요? 보이나?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조합. 나참 리턴즈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또 판매되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이에요. 잠깐 일단 실물 보여드리고 또 사이트 가서 소개해드릴게요. 야, 이거 리모트 컨트롤러 같아요. 리모컨이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걸 누르면 바로 뮤트가 되고, 또 뮤트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죠. 막 하다가 엄마가 불러요. 알았어, 빨리 갈게. 막 이런 걸. 마이크 나가면 창피하잖아. 음성 채팅으로 나가면. 아. 잠깐 껐다가. 그 막 엄마가 갑자기 와서 너 이 쌍놈 새끼 왜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당해 봤잖아, 형도. 아니요, 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공부 왜 안 하냐고 막 네네. 하잖아. 그럴 때 바로 뮤트 딱 부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컨트롤러는 웬만한 헤드셋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디자인이 이런 것도 섬세해요. 섬세해. 굉장히 이게 무슨 제트 무슨 그 전격 제트 아시죠? 바이오맨. 막 그런 느낌. 네. 출동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있는 거 걸리면 안 돼, 일반인한테. 그럼. 그럼 나만 알 수 있는 내가 영웅인 게 들키는 거거든. 그렇지. 불도 들어와 이거 맞죠? LED 불도 들어와요. 여긴 굳이 들어올 필요 없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USB 안 꽂으면 안 들어와. 이런 젠자 꽂으면 들어와. 그래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죠.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에스퍼맨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그 변신이 안 돼. 걸리면 안 돼. 거기다가 보시면 우리가 바이오맨 얘기도 했지만 바이오맨의 그 의상이나 이런 건 착용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힘들어. 싸우기가 힘들어.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쿨게이가 입어야 될 의상. 그런 의상이에요. 네. 근데 애들이 좀 약해. 제가 아까 그래서 여의도 그 그 안에 있는 여자 아니 여단 아니구나. 또 아예 네 어쨌든 간에 아무튼 착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아까 그렇죠. 한번 껴보셨잖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헤드셋은 딱 세 개예요. 제가 볼 때는 착용감 그리고 마이크랑 이 소리 들리는 거. 그렇죠. 음질 그리고 내가 뱉는 음질 이 세 가지인데 삼일체지. 그 세 개가 어디 하나 밀리는 게 없어. 밀리는 게 없어요. 디자인도 완벽해 심지어. 거기다가 보통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헤드셋들의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좀 높아요. 맞아. 보통 음질 진짜 막 이러면 30-40만 원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5만 원대에 나왔다는 거죠.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죠 진짜. 사이트 한번 볼까요? 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부터 볼게요.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가셔서 네. 리그 오브 레전드 클릭하시고요. 자유 게시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시청자분이. 소니 MDR 최상위 모델급 음질이래 이게. 이 헤드셋 지금 와 이거 맨 위에 이번 주 제닉스 할인 방법. 네. 요거 클릭하시고 요 그냥 그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사이트 이동됩니다. 아. 시중가가 72,000원에 구입하시는 헤드셋이에요. 72,100원. 아, 100원도 귀찮어. 그래서 깔끔하게 59,000원으로 여러분들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우수 판매자예요. 최상위 판매자. 오. 배송 완료율 99%. 상품편 만족 98%. CS 응답률 99%. CS 응답률이 뭐예요? 저다. 아, 저게. 예. 콜센터. 뭐 그렇죠. 그 CS라고 하죠. 저 네. 또 LOL 하신다고 또 CS 다른 걸로.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CS 99는 거의 불가능해요.
웨이샤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걔는 한 150%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롤을 배울 때 그 제가 처음에 롤을 배울 때는 제가 카오스나 도탈 안 해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청자분들이 다섯 웨이브에서 한두 개밖에 안 놓친대 원래.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고수들이. 한두 개밖에 안 놓친다고 다섯 웨이브에? 그 모자란 씨 더티 펴밍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 이 CS 응답률. 그리고 근데 헤드셋의 완성, 그 헤드셋 자체만 껴도 게임 세션이 완전. 그럼요. 네. 전혀 다른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리의 목소리 좀 더 섹시하게. 우리가 CS를 사실 우리가 롤이라는 게임이 전략에 좀 가까운 게임이지. 그렇죠, 전략이죠. 이 헤드셋을 쓰는 순간 철권을 하는 거예요 라인전에서. 시스파 그냥 먹고 약간 액션 느낌. 네. 멜로 영화에서 액션 영화 되는 느낌. 야, 막 그렇지. 네. 갑자기 막 아바타 보는 것 같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은 네. 3D 영화를 안경 쓰고 보잖아. 그렇죠. 안경 벗고 하는 게임에서 안경 쓰고 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네. 완벽하죠. 그런 게임을 여러분들 요 헤드셋을 착용하시면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원래 72,000원에 판매되는 제품 오늘만 59,000원에 여러분들 판매되고 있어요. 많은 구입 저는 저 제닉스 상품들이 집에 컴퓨터에 세팅이 이렇게 다 돼 있으면 되게 디자인이 한결같이 딱 심플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다 맞아요 이게. 키보드, 세트가. 마우스 헤드셋, 패드. 마우스 패드까지 이게 세트로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고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놓치지 말고 찰떡아이스가 찰떡이 좀 녹아야 돼요 그거 먹으려면.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벌써 사신 분도 있어요. 아, 벌써 사셨나요? 아, 세일 왜 이제 하냐고. 아, 안타깝네요. 제가 한 번 더 건의해 볼게요. 네. 응? 더 넣었나요? 그랬어? 배고파서. 고구마였어. 네? 고구마였어. 자. 아마도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 가장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연구원들이 가장 시청자들이 재밌냐 재미없냐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거예요. 연구원들이 그게 가장 부담인 거고 개그맨들이 자기가 웃겼나 안 웃겼나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마찬가지로 연구원들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3경기에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기고 지고 승패에 연하지 않고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디라 귀엽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진짜 너네 옆에선 귀싸대기 한 대씩 올려버린다 진짜. 야 형이 빨리 애를 낳았으면 너만한 애가 있다 지금. 있죠? 나이가 어떻게 되죠? 32이요. 12살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빨리 낳으시려고. 가능해?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가 먼저 성장이 빠르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 네. 형도 빨라야 돼요. 그게 문제네. 네. 난 키가 작았는데, 나 초등학교 때 키 진짜 작았는데. 키가 문제가 아니죠. 저 집에 있는 안마기를 주로. 키가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수습이 안 되네. 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 이거 아니야. 예. 위험해요. 인내하세요. 근데 제가 딱, 근데 낮 게임에서 좀 와서 해보니까. 딱 그 범위를 알 것 같아요. 어디까지만 얘기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제가 개인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개인 방송할 때만 한. 형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방금 이 단어 꺼냈으면 지금 카피딩이 들어왔어요 진짜. 이 단어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죠. 카피딩이. 카피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좋아하죠. 저 형은 말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말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럼요. 솔선수범. 리얼맨이죠 리얼맨. 솔선수범. 진정한 남자. 와. 리얼맨. 터미네이터 같은 남자죠. 전 근데 저 그 카피디오 봤네요. 아 이게 컸네요. 근데 확실한 건 카피디언 같은 사람이 약간 외모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좀 왜소하잖아요. 근데 저런 형들이 힘을 잘 써요. 알지? 너 알지? 너 무슨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아. 그 일본 막 남자가 서양 가서 하는 그 있잖아. 뭔 소리야? 아니야. 알긴 알잖아. 그 아니. 외모야. 그 외모야. 아 그런 느낌. 알아. 카피디언 그 외모야. 약간 이소룡도 약간 그러잖아. 맞아. 왜소한데 힘쓸 줄 아는 사람. 그렇지. 진짜 힘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곳에 집중 돼 있는. 네. 피출선. 아니 이상하게 카피디언 요즘 허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이거 병원 다녀 알지. 디스크가 있대.
허리 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이후로 파피정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자는 리드할 줄 알아야 된대요. 남자가 힘들면 여자가 리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 이제 보티오로 갔는데 네. 원디 잘 모르고 서포시 미리 해야죠. 그렇죠. 지금 와드 받고 지금 네. 들교환 해야 된다. 그렇죠. 리드 해야죠. 네. 원딜 항상 뭐 들교환 하는 법 있나? 네. 서포트 들교환 하고 원래 서포시 60이고 원딜이 40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서포시 초반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 그거를 이렇게 알았어.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애들도 살 수 있어. 키워주려고 해도 아 죄송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서 킬링 캠프 때 뻑뻑 그 아니 그 유나일 그 말해. 우리 엔진 아 됐습니다. 예. 근데 세임은 아직 서치가 안 돼가지고. 예, 근데 말로만 아니, 그만 하라고. 근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쪽도 제가 경험이 없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있어. 그래? 진정성 있게 하라고 방송. 진정성 있게 해. 근데 저는 진짜로 돈 주고 간 적 없어요. 아니, 뭔 소리야? 형들이. 아니 그만해. 아니 그만하라고 알았으니까. 왜 자꾸 무덤을 파. 유리기야? 자꾸 무덤을 파. 제가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뭘? 그런 데서 근데 쿠폰을 주는 데가 나도 있거든요? 몰라. 나도 안 가봤어. 쿠폰을 주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쿠폰을 짜 모으면 쓸 수 있나요? 되게 잔뜩 가오사하지 않나? 아니 그런 거 있지. 가서 쿠폰 모아서 갔는데 싫어하겠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서비스가. 아니 그러니까 주말은 안 되고 뭐. 아니 그런 거. 네. 야 카피덕이 진짜 그만하래. 진짜 그만하래. 근데 짜장면도 저희가 쿠폰 많이 모아서 시켜 먹어본데 그러니까 탕수육 써 있어요. 주말에는 항상 안 돼요. 그리고 온 탕수육이 밀가루가 많아. 약간 고기 비중이 떨어져. 가기 전에 전화해야 돼 미리. 쿠폰 사용한다고. 아 그러니까 시키기 전에 짜장면 배달 시키기 전에. 아니 근데 제가 저 고문의 집에서 닭 배달을 해본 적 있거든요. 어울려 어울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울려. 처음에 쿠폰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주인 입장에서 짜증나긴 하는데 배달원 입장에서는 쿠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오면 쿠폰이라고 하면 돼요. 물론 그게 아 그걸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하지만 먼저 얘기하면 꼭 이상한 음식이 좀 잘 안 나오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라고 하는구나. 음식 조금 덜 나오게. 예전에 우리가 탕수육 쿠폰으로 모았는데 탕수육 양이 너무 적은 거야. 미리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못 받다고 이래야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네. 한번 먹을게요. 괜찮네. 그거 괜찮네. 그러네요. 네. 서치 됐네요. 아, 예. 게임 들어갔네요. 네. 자, 좋습니다. 텔폭으로 둘이나 들었네요. 이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일반적인 라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운영으로 풀어가는. 아, 근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이 전략 이름이 뭐였죠? 나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이샤의 스킬 중에 헥스라고가 있는데, 네. 그게 이, 룰루의 변덕쟁이. 그렇죠. 그것과 똑같아요. 변신시키고 느리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나샤주와 나 그 그게 나이샤의 스킬이고 이 말자가 묶잖아요 상대를. 참새처럼. 그렇죠. 그래서 나참으로 붙여놓고 이 둘이 로밍으로 풀어갑니다. 중후반에. 아 마치 참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묶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둘이 다니면서 라인전을 풀어주게 돼요. 지금은 이제 초반은 정글을 제드가 돌지만 중후반 되면 이 텔포들을 이용해 서로 막 라인 수합도 계속 하고 뭔가 이동적으로. 확실한 건 저 텔포 두 개 때문인지 뭔가 이렇게 활발한 팀워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정말요? 네? 되게 인적이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카오스를 안 해봐서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네. 딱 한 판 해봐가지고 그 벤시 같이 생긴 애가 벤시요? 여자 그 유령같이 생긴 애가 네. 땅 찍고 노바 쓰고 이래야 이래야 그거 한판 해봐가지고 예 레데 아니 그니까 리치 여자애인데 노바 크랩 찍고 노바 쏘는 애예요. 그게 레데 레드리스 네. 그거 한판 해봤어요. 그거 한판 하고 한판 할 때 여자친구가 그 카오스를 좋아했거든요. 그 돈을 게임에서 만났지. 아니 처음은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그 월크 보면 돈을 몰아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뭐 템을 살 필요 없대. 그 챔프는 원래 스킬이 센 거라서. 그래서 저보고 스킬만 쓰러 하고 돈은 계속 몰아달래요 자기한테? 네. 그러고 막 그랬던 경기가 있습니다. 당했네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형 그러니까 게임 셔틀이었네. 네. 게임만 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카우스 할지도 모르는데 시켜놓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학 가세요. 카우스 유학. 야 근데 필리핀으로. 아 근데 무슨 현실에서 무슨 돈 뜯긴 것도 아니고 카우스에서 돈 뜯긴 게 무슨 호구냐. 그냥 주는 거지 그거 뭐.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자기 유학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렇게 자기 유학 하시면서 네. 사실은 형 32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결혼하셔야죠. 동성 하면 하려고요. 이제 지연 시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근데 조합이 만만치 않아요. 유중에 지금 한 르블랑 지금 미드 르블랑이고 네네. 베인이 있거든요. 베인 블리치예요. 리신이고. 베인 블리치가 근데 조합이 좋나요? 블리치 쓰기에 따라 다르죠. 근데 블리치 같은 경우에는 폭딜이 있는 챔프가 좋거든요. 조합상으로는. 그러니까 선고를 그러니까 땡기고 띄운 다음에 바로 선고를 넣을 수 있으면 거의 딜로스가 엄청나죠. 근데 그렇죠. 원딜이어야 돼. 그게 원딜이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단점이 있죠. 자, 이번 경기는 저 리신이 언랭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실력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플레에 금장, 은장까지 비슷하고 저 리신이 한 플랫 정도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네,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재밌게 좀 비등비등한 경기가. 네. 아, 그러니까 비등비등하고 떠나서 이 둘이, 그러니까 그 말자와 룰루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 로밍을 다녀요. 그러니까 세트로 다니라는 거죠. 세트 둘이 같이. 그래서 한 라인씩 무너뜨리거든요. 야. 그런 장면이 잘 연출됐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카오스에서도 그렇게 했나봐요. 카오스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다니죠. 라인이 없고. 네. 정글이 둘이니까. 아 그래요? 나참이 다니죠. 그래서. 아 기대가 되네요. 저도요. 네. 진짜 카우스 안 해봐서 궁금해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네요. 그 제가 이번에 일반 게임을 했는데 우리 편 오픽이 아 일반 게임이 아니라 랭 게임을 했는데 우리 편 오픽이 타릭을 골랐는데 자기한테 정글 안 줬다고 시작부터 계속 정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맞아요. 웃긴 맞아요. 거 걔네 둘이 캐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초반은 그렇게 아닌데 중반 이후부터 그렇게 달라집니다. 네. 네,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글 제드고요. 룰루 서포 이런 식으로 라인이 운영이 됩니다. 네. 블리치가 바텀에 있고 르블랑이 미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일단은 쉔은 역시 쌍방울. 네. 크네요. 근데 와드까지 샀네요. 와드 사도 돼요. 보통 네. 와드 타면 이제 포션 하나밖에 못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지드가 그렇게 막 초반에 폭딜을 뽑아내는 챔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쉔으로 하니까 확실히 신지드와 라인전 할만해요. 쉔은 누구랑 해도 네. 앨리스 빼고는 할만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앨리스의 그 퍼댐이 조금 짜증나죠. 네, 그것 네. 때문에 쉔은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밀리긴 하는데. 근데 쉔이 밀리는 듯 보여도 파밍만 잘하면 쉔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만 유지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재생률이 26%죠? 뭐 이게? 26. 이거는 왕눈에 체력 재생률 3개 아, 저거 찍었어. 네, 3개 찍은 거.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잖아요. 특성에도 있잖아요. 네. 네. 체력 재생에 이거 원기회복 2개니까 5초당 25니까 5초당 50 계속 차는 거. 1초당 거의 50씩 차는 거예요. 네. 5, 25니까. 인배왔네요. 자. 아, 이거 당하. 야,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한 게. 아,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거 무조건 당하죠. 왜냐면 와드가 꼽히 100%예요. 이지가 비전의 동을 순간적으로 센스 있게. 다행 봤어. 다행이에요. 와! 아! 현명 좋았어요. 비전의 동 센스 있게. 아, 평가인데 안 맞았어요. 안 죽어요. 1렙점 하거든요. 안 죽었어요. 다행입니다. 이런 스펙 누가 빠졌죠? 르블랑스 저만 빠지고. 르블랑 저만 빠졌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상대가 아무나 점에서도 잡았거든요. 근데 잡은 줄 알고 아까 전멸을 쓰면 본인도 잡힐 것 같아서. 아. 왜냐면 타워 사이였으니까. 뒤에 또 우리 팀원이 있었어요. 이건 그 최악을 면했어요. 네. 상대 와드 낭비하게 만들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지가 비전 이동 그 빨리게 그냥 전선에 빠졌어야 돼. 원래는 땡겨지면 안 돼요 그런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언제 패치돼요? 아이 블리츠? 그 옛날이야? 블리츠 클래스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거? 네,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보스를 보면 신비한 화살 느낌이에요. 맞아. 어. 너무 빨라. 준비 동작이 없어. 그러니까요. 아 준비 동작이 있는데 그 모션 자체가 눈에 완전 안 보여. 어, 잘 안 보여. 우리가 이번에 철권 대회를 하잖아요. 철권대에서도 그 코스튬의 어떤 그 대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하죠? 제재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안 보이는 거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것과 같이 럭스도 그렇고 네. 자 일단 이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즈리얼이 레드를 먹고 제드가 블루 먹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제드가 계속 이 주위로 서성인 거 봐서는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룰루가 혼자 버팁니다 바텀을. 네. 야 이즈가 레드를 먹었다.
자. 뭐 탑으로 이제. 아까 뭐 참새 그러더니 이지가 따라다니는데요? 일단 이렇게 따라다니죠. 와. 레드 버프 묻었어요. 와. 전멸 빠졌고요. 자, 지금 보이죠? 환영도 빠졌죠? 네. 그 텔포로 보세 합류. 좋습니다. 뭔가 화려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좋아. 일단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한번 버틸 수 있어요. 이거 버틸 수 있습니다. 편이기 때문에. 아, 이게 중간중간에 국지전에서 굉장히 좋겠네요. 변덕쟁이나 스킬도 그렇고 말자의 궁극기도 그렇고 쉐네요. 단결된 의지도 있기 때문에 테이프도 두 명이나 들었고요. 문제는 이제 점화가 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라인전은 이길 순 없어요. 네. 지진 않아도 이길 순 없습니다. 그렇죠. 레드가 묻어있어서 조심해야 돼. 블리츠라도. 네, 지금 서로 이제 평타를 한번 주고받으면 레드가 있는 쪽이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받자마자 잠깐 제대로 맞았는데요. 자, 비전도 데미지 넣고요. 아, 전부만 싹트 블리츠 그램 쿨 올 것 같은데 얼추. 자, 베인 반짝반짝 참 잘 피했고요. 아니, 집 가야 돼요. 블리츠 집 가야 돼서 손해 많이 봅니다. 땡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베인은 지금 못 가요. 왜냐면 이거 밀린 라인이 많아서. 네. 자. 동시에 왔기 때문에. 아, 역으로 블리츠 잡으면서. 다행이에요. 네. 자, 근데 아직 불 안 꺼졌어요. 지금 블루가 있기 때문에 리신 음파 쿨 와요. 비전이도 있어요. 비전이도 있어요. 못 들어와. 네. 못 들어오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링트럴 선수에서 들어갔어요. 음파 완전 들어가거든요, 그 선수는. 그렇죠. 와, 자, 그래도 레드블루가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건, 네. 커브를 먹었다. 킬은 서로, 아, 근데 베인이 가져왔네, 킬을. 네. 이건 좀 아쉽네요. 이쪽은 제드가 가져갔고. 제드가 근데 정글이긴 하지만, 킬이 필요한 정글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약간 딜이 나와야 되는 정글이기 때문에. 레드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직까지 팽팽합니다. 미드는 초반에 그래도 빨리 집을 보낸 덕분에 푸신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르블랑이 막타를 듣고 잘 묶어주고 있고요. 네. 돈템 빨리 나왔죠? 찬대 나왔네요. 돈템이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브릿지 와단 샀어요. 아, 돈템 돈이 딱 떨어졌나봐요. 그랬나보다. 이래 비해요 아직. 자, 땡겼어요! 자, 근데 땡겨도 들교환이 안 되죠? 그렇죠. 때문에. 레드 버프도 아직 남아있고요. 네. 탑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거 쉔 이거 잡히겠는데요. 자, 아직 쉔이 도발 잘 걸어야 돼. 잘 걸었어요. 아, 음파 맞았어요. 자, 지금 자, 신지드 오나요? 신지드 쿨 오나요? 아, 살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거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좋아요. 지금 전멸과 그린데도 지금 동시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멀리 거리 벌렸죠. 네. 아마 6렙부터 활동을 시작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얘기하신 그 조합이는 뭐라고요? 나참. 정확히 그게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아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6렙이 돼야 돼요, 일단은. 자, 와대요. 오, 룰루가 딜이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오, 그래. 잘 피했어요. 빨라, 모션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원딜이라면 비전이 워낙에 판정이 좋기 때문에 그래 맞아도 그냥 피하죠. 그러니까 보고 피해도 그래 안 돼요. 그니까요. 그게 문제야. 비전이 판정은 제가 해봐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지리얼이 3일체가 하향되고 나서 묻혔잖아요, 약간 예전에. 묻혔는데도 이지리얼이 그때 각광받은 이유가 저 비전이 한우 때문에요. 아, 근데 미리 잡혔네. 아이고. 이거 소울 실당한 것 같은데요? 볼까요? 6렙을 찍나 먼저? 자, 이게 보시면 르블랑이 지금 아무 템도 없거든요. 6렙 찍었죠. 야, 6렙 먼저 했네. 자, 그리고 복사로 한 번 더. 아, 그냥 뭐 깔끔하게 뭐 그냥 죽었네. 실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제드가 근처에 있어서 빛나는 먹어 주겠고요. 네. 바텀에서 쉐는 지금 탑은 비등비등하고. 네. 바텀은 블루가 좋고 미드에서는 저쪽이 좀 좋네요. 근데 지금 탑이나 보스에서 약간씩 CS를 벌렸기 때문에, 특히나 정글이 좀 벌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1킬 2대신데 글로벌 제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탑도 지금 CS 잘 먹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쉔이 저렇게 선 저게 뭐지 거인어리들 가게 되면은 상대하는 라이너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요. 거의 못 잡죠. 네. 체력 재생률도 높아졌는데. 그렇죠. 6렙을 빨리 찍고 슬슬 준비를 하겠죠. 자, 신지드는 한 번 더 파밍을 해서 카탈리스크 돈을 좀 모을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못 잡죠, 이러면. 네. 서로 못 잡아요, 서로. 이게, 넘어와요. 자, 근데 이거, 블리츠, 그래요. 대신 땡겨왔어요. 다 와야 돼요. 아, 쉐니. 오빠 잘 피했어요. 자, 말자가 녹였구요. 아, 근데 신전사. 근데 4대3이요. 이지리언. 자, 페인 마무리 안 되나요? 잡고요. 아, 잡고 페인도 마무리. 좋아요. 좋습니다. 이득 봤어요. 아, 근데
신이드 프리팜이. 네. 그래도 이득 많이 봤죠. 근데 뭐 이게 타워를 미는 상황이 아니라 프리팜이 하는 정도는 사실 쉔이 합류했을 때 소대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베인이 네. 3킬이에요. 아, 그게 커요. 그게 커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미드가 싸움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말자나 르블랑 둘 다 원콤 내는 체프거든요. 침묵도 있고. 서로 손싸움이 이거 지금. 아, 이거 블루 파밍 하려다가 걸렸죠? 네. 말자한테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제 슬슬 움직일 거예요. 태풍 아마 돌아온 시점일 텐데. 근데 제가 죄송한데. 네네네.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아니요, 뉴메타 지금 하시는 거.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레드... 어떤 전략을 보여주기. 룰루가 이제 움직이죠? 가나요? 가나요? 가나. 레드 먹고 움직여. 나이샤, 나이샤. 레드, 레드. 얘가 나이샤라고 그랬나요? 얘가 아까? 나이샤죠, 그렇죠. 자, 집으로 가는데요? 같이 말자랑 붙어 다니려고. 일부러? 블루, 레드. 일부러? 색깔 맞추고 오세요. 그렇게 기왕이면 레드가 위에 있어야죠. 어떤 우리나라 어떤 한. 태극기, 태극기. 네. 바다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양. 그렇죠, 그렇죠. 태극마크. 어떤 분단의 어떤 하늘 그런 영혼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왜요? 통일이 뭐가... 통일을 원하지 않나요? 아니 그거랑 관계 태극기랑 무슨 관계? 자 이제 탑 가고요. 아 바로 좋아 이거 질문 좋아요. 제드가 미드를 먹습니다. 빛나인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지렬이 단독으로 버텨야 된다는 얘긴데.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아, 에코! 잡히고요. 저 많이 보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상대방의 전략을 깨트리고 있어요. 서폿이 빠졌을 때 단점.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상대가. 자, 근데 상대 버프 일단 먹고요. 야, 정글. 지금 사실 드래곤 가도 돼요. 이거 뭐 먹고. 네. 신지드 잡으러 갑니다. 신지드 잡으러 와요. 제드까지 왔어요. 무조건 잡겠다는 거예요. 도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다 탑에 모여 있으면 신지드 잡고 탑을 밀지 않는 이상 용이 먹히기 때문에 손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아 이게 좋았죠. 와. 무조건 잡죠. 오, 진짜 필킬이네. 필킬이죠. 변덕쟁이가 들어간 상태에서 레드 묻고 말자에 궁극기가 들어가면 탑도 없어요. 답 없어요. 진짜 답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네. 이게 15분 이후였잖아요. 네. 바로 먹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 뻥아치. 왜냐면 바로 15분에 먹을 수 있어요. 약합니다 초반에. 자 혼자 왔죠. 혼자 오면 안 되죠. 답이 없죠 이것도. 근데 상대 팀이 오더가 누구지 보면 용을 안 먹네요. 용을 안 먹어요. 집 갔어요. 네. 이거 맞겠다고.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즈리얼 합류했고 1대1에서 지금 빌지어트 해적검 이쪽도 빌지어트 해적검 이거 손싸움인데 근데 베인이 확실히 이즈리얼 상대는 괜찮아요. 좋죠. 왜냐면 주력으로 쓰는 스킬 자체가 서로 약간 구르기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비한 화살을 졌네요. 네. 원래 저 이기기 어려워요. 네. 1대1 되면 1대1 구도가 되면 안 돼요. 네. 못 이겨요. 자, 탑 밀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득이죠. 그렇죠. 이런 이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프로 경기를 보면은 라인전이 빨리 끝나면서 합류를 만나냐 미드로 보통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게임이. 태풍 다 돌아왔나요? 태풍 다 있고요. 네. 거기다가